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군가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얘기 나한테 털어놨으면 좋겠다. 뭐 화를 내든지 악을 쓰든지 네 마음대로 해.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. 아저씨가 왜요? 어? 너 나한테 빚 많잖아. 어차피 진빚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.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병돼. 나 생각보다 이 무거운 사람이니까 다 털어놔도 돼. 아저씨, 지금까지 날 키워주신 부모님이 내 친부모님이 아니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딸이 아니래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친부모님이 아니라고요? 너희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거야? 아니요. 그냥 우연히 알게 됐어요. 확실한 거 맞아? 네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.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우리 식구들 참 순진해. 다들 감추기 급급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. 그런 걸 여태 어떻게 숨기고 살았나 몰라. 부모님한테 직접 여쭤본 거야? 아니요.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. 부모님이 이제껏 너한테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그만큼 널 사랑해서 그러셨겠지. 아마 너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 알면 너희 부모님 가슴이 찢어지실 거다. 너 평생 일 묻어두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가족들 얼굴 볼수 있겠어? 아니요. 솔직히 자신 없어요. 그럼 부모님께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. 말 못하겠어요. 그말 꺼내는 순간 우리 부모님 두번 다시 못볼것 같아서요. 진실은 모른 척 묻어두면 반드시 곪기 마련이야. 곪은 건 터트려야 새살이 돋지.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다르게 대하면 어떡해요? 예전처럼 엄마 아빠 얼굴 못 보게 될까 봐 무섭다고요. 네가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. 두려워하지 말고 내말 듣고 용기를 내봐. 네가 걱정하는 일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니까. 응? 그림이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, 아빠. 자기가 진짜 제 동생이 맞냐고요. 아이고, 아이고, 못해요! 아이고, 참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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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타지는 않았는데. 아, 다른 집 하다 말고 무슨 생각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요즘 드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? 어제 술 마시고 들어와서 한 얘기도 그렇고. 그게 왜 술 마시고 헤롱거리는 게 한두 번이에요? 걔 열대사부터 당신이 앞에 앉혀놓고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합네 어쩌네 하면서 가르치더니 아주 꼴 좋아요. 아,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좀 진중하게 들어. 자꾸 타박할 생각만 하지 말고. 아니, 말 섞으면 이렇게 성부터 나니 이게 내 탓인지 당신 탓인지 모르겠어. 또 들라가? 봉사 모임이요. 저기 점심 차려놨으니까 어머니랑 드세요. 그저 봉사 모임인지 개 모임인지 당장 때려쳐. 그놈의 때려쳐는 아주 입에 백구리야. 아이고, 내가 노인장 발걸음을 끊든가 해야지. 네, 어머니. 뭐, 언짢은 일 있으셨어요? 아, 나만 쏙 빼놓고는 저거들끼리 온천을 가네 마네 하고 있잖아. 아니, 저 같이 가시기로 하지 않았어요? 입으로 가나 돈을 내야 가는 기지. 자식들을 약은 전부 꺾어먹은 소식이다. 예, 그거는 근데 고모가 월급 받으면 보내드린다고. 아, 정자가 돈이 어디 있어. 한참 돈 들어가는 애 둘씩이나 있는데. 아, 드림이 월급 탔잖아. 그걸로 보내드려. 그거는 안 돼요. 죄송한데 어머니, 드림이 월급은 제가 따로 쓸 데가 있었어요. 월급 봉투째로 뺐더니 그 돈 니만 쓴다고? 이 자식이 번 돈이라고 니만 쓰겠다 그기가? 그게
아니라요, 어머니.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자식 모르게 용돈도 찔러준다 하는데 이거는 시험이 나갈 때마다 뭐 동전 하나를 주어주기를 하나.